안녕하세요. 종구TV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파란 하늘과 구름이 유난히 아름다운 계절에는 어디든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지죠. 이번에는 지난 9월 7일 개통된 국내 최장의 Y형 출렁다리와 주변 볼거리를 소개합니다. 비둘기낭 폭포 주차장을 검색해서 이동합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여러 영화의 촬영 장소였습니다. 주차하고 나서 조금만 걸어가면 비둘기낭 폭포 입구에 도달합니다. 폭포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풍경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뒤라야 볼 수 있는데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열흘을 넘기지 않는다고 안내소장님이 알려주시더군요. 저도 세 번째 방문 만에 이런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는 한탄강 용암대지가 개석되면서 형성된 현무암 협곡과 폭포입니다. 비둘기낭 폭포의 하식 동굴은 한탄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천연기념물 제53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폭포에서 나와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서 왼쪽으로는 한탄강 위를 가로지르는 새로 생긴 출렁다리와 오른쪽으로는 하늘다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람누리 전망대는 비둘기낭 폭포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는데요. 가람누리 전망대까지는 도보로 10여 분 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망대에서는 세 방향으로 흩어지는 Y형 출렁다리가 제대로 보이네요. 전망대에서 한탄강과 출렁다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표소로 내려갑니다. 한탄강 Y형 출렁다리는 국내에서 가장 긴 410m로 한탄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 무주탑 형태로 시공됐습니다. 이 다리 개통으로 그동안 순환이 어려웠던 비둘기낭 폭포 권역과 중립권역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Y형 출렁다리는 한탄강의 가장 아름다운 주상절리 협곡을 관람할 수 있는 최적의 전망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렁다리의 끝부분에서는 헤라클레스가 기둥을 받치고 있네요. 기존의 코스모스 꽃단지였던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는 정원형 축제공간의 한탄강 가든으로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8만여 평에 이르는 넓은 축제 현장을
편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전기 자전거가 운영됩니다. 첫 행사라 그런지 아직 꽉 찬 느낌이 들지 않아서 허전한 분위기이지만 아기자기하게 갖고 왔습니다. 유토피어리 정원에는 가우라가 넓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귀엽게 다듬어진 동물토피어리가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입니다. 광활한 코스모스 정원은 며칠 전 비바람을 맞아서인지 모습이 흐트러졌네요. 대부분의 방문객은 다시 Y형 출렁다리로 올라가서 비둘기낭 폭포 방향으로 나가 주차장으로 돌아갑니다. 한탄강 가든페스타와 출렁다리만 걷고 싶으면 가든페스타 주차장에 주차하고 두 곳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순회 코스로 하늘다리를 건너서 돌아갈 겁니다. 하늘다리 쪽에서 입장하면 이곳이 매표소네요. 흔들다리인 마당교를 건너면 오른쪽은 계단이고 직진하면 무장애 램프입니다. 예전에는 산길을 건너라 힘들었는데 오른쪽으로 무장애 데크길도 계속 조성되어 있어서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네요. 길이 200m의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포천 한탄강 협곡으로 단절된 양쪽을 연결해주는 이색적인 형태의 보도교였는데 Y형 출렁다리의 탄생으로 이제 역할이 반감되었네요. 다리 중간에서 한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세요. 비둘기낭 폭포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코스를 따라 쭉 둘러보는데 3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점심 식사 장소로 60년 전통의 막국수 맛집을 추천합니다. 가든페스타 주차장 근처인데 비둘기낭 폭포 주차장에서는 차로 약 15분 걸립니다. 막국수와 차돌박이 국밥, 메밀전 모두 맛이 좋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근처에 있는 교동 가마사도 둘러보세요. 내비에 교동 가마사로 검색해서 드라이브하면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지장산 막국수에서는 1.2km 거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정표를 따라 3분 정도 이동하면 이 이정표가 있는데 건지천에 교동가마소가 있습니다. 교동가마소는 한탄강을 따라 흐르던 용암이 건지천 하류로 역류하면서 형성된 현무암 계곡입니다. 현무암들이 검정 가마솥처럼 생겼다 하여 가마솥라 부르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50m쯤 앞으로 이동해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개통한 포천 한탄강 Y형 출렁다리와 주변 가볼만한 곳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